게스트 초대하고 늦은 시간에 저녁 9시 이후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야외나 맛집은 조금 낮이나 초저녁에 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야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늦은 시간에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야외나 이런 맛집은 조금 좀 어두우면 촬영이 좀 힘드니까 조금 낮에 주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이거 참고해 주세요. 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마이크 꺼져 있어서 말을 못했네. 여기는 지금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거제 몽돌 해수욕장의 펜션에 왔어요. 제가 지금 거가대교를 달려서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차 타고 달려서 지금 비수기라서 원래는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성수기 때 비수기라서 지금 10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제 펜션에 왔습니다. 거제 몽돌 해수욕장 앞에 펜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잘 안 보이나? 자, 창문을 한번 열어 줘갖고 바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게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다. 네. 지금 김치를 볶아서 같이 먹으려고 김치를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헨토리님 고기 국물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래서 지금 펜션 테라스에서 지금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앉을까? 제가 버섯을 좋아해서, 버섯하고 마늘을 좋아해서 버섯 마늘을 많이 샀어요. 이 고기는 기름기가 별로 없네. 기름이 좀 많이 있어야 이게 김치가 좀 이렇게 볶음이 맛이 있는데 기름이 많이 안 나오네. 목살인가? 목살이라서 기름이 없나? 자, 한번 맛을 첫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늘도 듬뿍 쌈장에 묻혀서 넣고 버섯도 하나 넣고 자, 짠짜잔 비주얼. 자, 한 입 하겠습니다. 아, 야채랑 쌈부리니까 더 맛있다. 원두불. 간이 딱 됐어. 자, 이제 또 못다한 고기를 맛보겠습니다.
의자가 좀 낮아. 의자가 낮아서. 서서 고기를. 고기 넣고, 김치 넣고, 버섯 넣고, 마늘 넣고, 쌈장 조금 넣고, 이 한 입에 들어가겠나요? 한 입에 들어갑니다. 입이 좀 작긴 한데 쑤셔 넣어봐야지. 이 상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게 맛있네, 고기보다. 뿌리를 좀 따서 먹겠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어서 버섯을 넣고 마늘도 넣고 구운 김치도 넣고 상추를 하나 더 넣고 와 크다 이거 들어가겠네 이거 역시 삼겹살에는 된장찌개야. 된장찌개, 내가 생각했던 너무 맛있는데. 된장밥. 건더기 봐, 건더기. 와. 여기다 문어를 넣었거든. 문어. 문어를 넣으니까. 된장이 해물 된장이 돼버렸어. 버섯하고 문을 넣으니까. 와.